중국 지린성에서 고구려 비석이 발견됐는데 광개토 대왕릉 비문을 압축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학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광개토 대왕릉비가 아니냐는 기대 때문입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 문화재청이 지린성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고구려 비석입니다. 화강암을 가공해 만든 이 비석은 위아래 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간 상태. 1m 73cm 높이에 무게는 464kg 정도 됩니다. 비석 정면에는 예서체로 218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판독이 가능한 글자는 140자 정도로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창건하니라 등의 구절이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추모왕은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뜻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광개토 대왕 비문을 압축한 듯한 내용. 고고학계는 중국에서 발견된 제2의 광개토 대왕비일 수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실제 비석이 발견된 지역은 중국 지린성 지안시 한 강가로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 문물보는 이곳에 한 주민이 지난해 7월 비석을 발견해 문물국에 신고했으며 새겨진 글자를 정밀 조사한 결과 고구려 비석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고구려 이번에 발견된 비석은 광개토 대왕비와 같은 수묘비로 역대 왕릉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